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캐스터. 네, 오늘은 장마구름이 중부지방 곳곳을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내리는 빗방울은 약해졌지만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시간당 3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물벼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호우특보가, 서울 등 수도권에도 호우예보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에 60에서 120mm, 경기 북부엔 최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취약 시간인 오늘 밤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야행성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어들겠고, 특히 중부 서해안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가 내리며 중부지방의 낮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서울 28도, 춘천 27도 예상됩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의 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 32도, 광주 31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 33도로 웃돌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모레부터는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피해가 우려됩니다. 당분간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 지역과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